평가하는 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객관적으로 신뢰가 되고 수치가 되고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평가 기준은 보통 아까 중첩법 해가지고 기관에서 이제 노동부나 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제대로 시설이 돼 있는가 육안이나 그다음에 서류상 활동을 보고 그 수준을 정하거든요. 현장 그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 뭐 점검 기타 등등 포함해서 그게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수준을 평가하는데 그거는 어떤 우리 산업안전의 그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는 없고요. 결국은 그거는 올해 우리 회사에 모든 위험요인이 1,000개가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계속 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위험요인이 있다는 언젠가는 사고가 발생되거든요. 아무리 안전의식이 높고 관리를 잘해도 항상 그 잠재 위험이 상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젠가는 사람이 아무리 의식이 높아도 에러가 돼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험 아까 인자를 총 발췌를 해서 그 인자를 줄여나가는 제가 안전관리하면서도 제 철학은 첫 번째는 그래도 내가 여기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안전관리를 없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장의 위험을 그대로 놔두고 가서 맨날 지키라고 하는 거는 안전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없애주자. 두 번째는 줄여주자. 세 번째는 지키게 해주자. 순서를 정해가지고 무조건 없애는 누가 내가 개선을 해서 없애주는 거. 그럼 그게 작업 조건상 못 없앨 수가 있잖아요. 100%. 그럼 이제 좀 줄이자. 하나든 둘이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이제 현장에서 지키도록 어떤 강요가 아닌 신뢰로서 우리 지키도록. 실제 제가 이렇게 아까 없애고 해놀아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전번에 내가 가서 개선해갖고 없애져버리니까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서 이런 거는 절대 없애지 못하니까 없앨 때까지는 지키자 하면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잘 지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맨날 가서 나도 작업하면은 안 지킬 그 환경인데 지키라고 하면은 그게 지켜지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뭔가는 자꾸 개선해주고 자기들이 필요한 걸 해주고 그다음에 위험을 줄여가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도 보면은 공정도 확 줄이고 이러니까 엄청 자기들도 효과를 깨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은 이제 지켜야 되겠다는 그게 스스로 교육을 해서가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실천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신뢰가 쌓여서 안전은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킬 수 없고 귀찮으면은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내가 활동함으로써.